뭔데 언제 왔어? 사실상 모이고 모여서 뭐냐면 큰 흐름이 되고 한데 이 흐름을 또 참 많은 분들이 옹호해주고 도모해주고 해서 쭉 흘러가는데 그것을 또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은 그걸 잘 모르고 그냥 지가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오만하고 예. 엊그제는 금요일 날요 오랜만에 이제 서점에 급하게 들리는 일이 생겼어요. 요즘 워낙 뭐 인터넷이 발달돼 있어서 서점 가서 책 안 사죠. 인터넷에서 사고 할인되니까 하는데 서점에 갑자기 가요. 오늘 안 오는 모이다 이래서 심심해서 그냥 드라마 그냥 지나간 거 보려니까 그것도 속 터지는 일이에요. 봄볕도 좋고 해서 살살 이제 교문고까지 걸어갔어요. 여기서 슬슬 이제 안 물어요. 그냥 슬슬 그전에 걸을 때는 뭐 그거 뭐 예사로 걸어 다녔지. 근데 요즘 뭐 걷는 거는 뭐 아무 문제 없으니까 살살 걸어가는데 교보문고까지 가는데 보니까 나만 그냥 누비 적삼이 붙지 다들 보무시더라고. 세월 모르고 가는 거지 이게 바보같이.
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나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슬슬 갔죠. 가가지고 가면서도 이제 오랜만에 또 교보문고 하고 그쪽 가니까 또 이왕 나온 김에 또 어디도 들리고 어디도 조금 별 상념 나면 하면서 지나오면서 이제 가서 이제 교보문고 와서 책 보니까 아이고 사람들 많대요. 그래서 신학기 되니까 사람들도 많고 해서 책을 이제 한권 사고 이제 뭐 불교 책은 또 어떤 게 나왔는지 보니까 뭐 얘나 책이나 그놈 책 불교는 기독교 책은 많던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고 이제 뭐가 잘 팔리냐 해서 이제 이 엎어져 있는 책 누워 있는 책 서 있는 책 말고 보니까 이렇게 따라하고 생각하면서 이제 교본권을 놨죠. 책이 뭐 800페이지 되는 책이니까 가방에 넣고 뒤에가 이제 묵직하더라고. 그래서 나왔는데 탁 이제 광화문 사거리에서 청계천을 한번 가볼까 이왕 나온 김에 탁 해서 광화문 사거리에 딱 섰는데 그때 딱 이제 그냥 걸리는 사람이 앞에 그냥 여기에 판때기 하나 그리고 뒤에 하나 판때기 걸어가지고 예수 믿으면 하늘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사람이 마이크 들어서 있는데 옷이 또 흰색 이러니까 가져가면 서로 안 되잖아요. 그래서 막 떨어져가지고 그거 그게 가야지 건너가는데 가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파란불만 켜지면 얼른 갈더라고. 이렇게 탁 걸었네. 막 지 혼자 그냥 떠들어 노래 딱 맞췄다 그냥 떠드는데 잠시 이제 목이 많이 가 이러면서 이제 기침을 하는데 그때 갑자기 저 건너편에서 어디서 익숙한 소리 소위 얘기해서 동종업계의 소리요. 그래서 목덕소리 그런데 로 쳐서 저 누군가 해서 관심이 있죠 그죠?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탁 이제 얼른 쫙 가는데 가는데 자꾸 소리가 멀어지는 거야. 가까이 다가와야 되는데 이게 뭐야 해서 궁금하니까 그래서 건미걸 말을 걸자서 자 막대기 걸자 토박난 나무 걸자 그래서 똥막대기 마른 똥막대기 하는 공안이 문스님한테 부처가 누구입니까? 라고 물으니까 마른 똥막대기다 라고 하는 장면 굳어있는 똥을 막 찍어내고 저어가지고 물로 옛날 생각 안 나시는가 봐. 옛날에 그 똥지게 지고 다니는 사람 거 보셨어요? 골목에? 맞지. 그게 묵직하잖아. 물을 넣어가지고 부드럽게 해가지고 그걸 퍼야 돼. 밑으로 흘러가는 그게 없으니까 그때 쓰는 게 똥막대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꼭 똥 끌 때는 그게 필요하지. 똥 끌 때는 그게 없으면 큰일 납니다. 아무것도 뭐 똥 푸지는 못해. 그러니까 꼭 똥막대기라는 거야. 똥막대기는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? 네? 막대기는 똥이 묻지 않은 막대기는 어땠을까? 똥이 묻지 않은 막대기는 그 요 답에서 다 틀려 사람들이 깨끗하다 소리하거든. 막대기는 워낙에 깨끗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고 막대기일 뿐이지. 그죠? 근데 우리가 똥이 묻으니까 어떻게? 더럽다 깨끗하다. 똥이 묻으니까 더럽다? 깨끗하다가 삼보일비 하면서 다 나를 찾죠. 지금 지나다니는 사람들 누구 찾으러 다니겠어요? 다 지 욕망 찾으러 다녀요.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욕망 찾으러 다니거든. 그런데 어떻게? 절하면서 나를 찾지. 그 사람은 그 사람들 누군지 찾아주는 사람이에요. 그 사람 역시도 내 좀 바라는 사람이에요. 왜 그냥 길거리에서 삼보일비하고 돌아다니는데 나 좀 봐라 그러지. 나 좀 보라 그러지. 나는 나를 찾네. 죄송하지만 자기만 자기를 찾는 게 아니고 칼국수 보러 가는 나도 누구도 다 자기를 찾으려고 하는 거지. 근데 우리 자기의 찾는 양식은 뭐예요? 욕망으로서 나를 찾으려고 하죠. 욕심으로서 나를 찾으려고 그러지. 그래서 막 다들 활보한단 말이에요. 그 조금 전에 관장신경에서 읽었던 조견 오온 경화 오온 오치온 내가 껍데기 둘러싼 이 몸과 수상행식하는 내 감정 그 다음에 인지 그 다음에 과거 수업 그 다음에 의식한 것들 이런 것들을 싹 다 뭐예요? 내가 그냥 덕지 나를 중심으로 했어. 나라는 놈은 워낙에 깨끗한 놈도 아니고 더러운 놈도 아닌데 이것이 숙세로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? 여기에 한 개씩 더 붙여져가지고 어떻게? 나는 요런 놈이다 저런 놈이다 이렇다 저렇다 해서 다들 똥막대기가 돼요. 사라졌지 이제. 똥막대기의 역전에 당해서 사라졌죠.
그러게 나도 동막댁인데 그냥 폼 잡는다고 이렇게 입고 나와가지고 괜히 세상에 소름만 또 더 일으키구나 하면서 그래 내가 광장시장까지 가가지고 칼국수무에서 폼 잡을 일이 뭐 있냐 하면서 틀었어요. 내 자신을 반성하면서 틀어가지고 다시 이제 저 어디야 종로로 해가지고 조계사 앞으로 해가지고 양 나온 김에 조계사 앞에 한번 지나가 보자.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 조계사 앞에 잘 안 가잖아요. 왜냐면 아는 인간들을 많이 만나니까 거기서는 왠지 가기 싫은. 그래서 조계사 앞을 싹 이제 통과해가지고 광화문으로 다시 이제 마포로 오려고 슬슬 걸어가지고 탁 통과하는데 이제 배는 출출하죠. 칼국수 먹으려다 포기했으니까 많이 출출하겠어요. 근데 뭐 혼자 들어가서 어디 가서 뭐 먹을 데도 없고 속으로 아예 옷 갈아입고 나올 거 괜히 이래 나와가지고 또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고 죽 쓴다 하는데 자꾸만 있잖아요. 가방에 든 책은 갑자기 왜 자꾸만 무거워지는지 그러니까 어깨만 자꾸만 아파지는데 근데 저기서 앞에 쓱 지나오는데 웬 중국집을 앞으로 쓱 지나가는데 거기서 많이 본 사람이 탁 나오잖아. 많이 본 사람 이름 이야기 안 합니다. 여러분도 알아서 탁 나오는데 이빨을 쑥쑥 쑤시고 나오는데 이래서 집에서 떡 나오는데 보니까 아는 스님이야. 근데 자기도 내 얼굴 보니까 멋쩍었는지 씩 웃더라고. 나도 뭐 어떻게 씩 웃으면서 아이고 한 15분만 더 일찍 와가지고 만나서 나도 같이 들어가서 먹는 건데 그러지 너무 저러지 못하고 자기는 미안한다 썩 웃고 지나가고 나도 썩 웃고 지나가면서 그냥 인사만 하고 이제 더벅 다시 왔죠. 오는데 계속 책은 무거워지고 책이 해필 산 책 제목이 뭐냐면은 현대 심리치료 해가지고 이때까지 뭐냐면은 심리치료 이론가들 이제 전체 모아놓은 책인데 그게 이제 서양 심리학이 한 120년쯤 됐거든요. 그러니까 120년 동안 서양에서 고민한 인간 마음에 대한 모든 모임이 뭐냐면은 지금 어디 있어요? 내 지금 배낭 안에 득 들어있으니 그게 감옥 갈수록 얼마나 무겁겠냐고. 그렇게 막 하늘 가서 천당 간다, 땅에 가서 지옥 간다, 땅에서 지옥 간다, 어쩐다 저쩐다, 나를 찾자 이러자 저러자라고 하지만은 이런 고민들이 100년이 되었고 그 고민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이 지금 바로 우리 세상인데 그 고민들을 이렇쿵 저렇쿵하면서 참 쉽게 녹록지 않게 대답할 일이 아닌데. 예, 저렇게 쉽게 하구나는 생각을 막 하게 되죠. 어떻게 보면은, 부처님은 2500년 전에 굉장히 우리하고 가까웠을 건데. 이게 불교가 종교로 시작된 건 아니잖아요. 부처님하고 제자들, 사람들이 만남에서 시작된 거지. 그죠? 근데 이제 자꾸만 가면 갈수록 종교화되죠. 부처님 안 계시면 더 종교화되면서 실은 뭐냐면 자꾸 우리하고 멀어지죠. 왜 종교가 멀어지냐니까 종교는 초월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교라는 것은. 종교라는 것은 초월적 무엇을 이야기를 해야 종교로 성립하기 때문에 자꾸만 사람들하고 멀어지는 내용을 갖습니다. 제가 간혹가다 말씀드리지만은 제 모친이 10년 동안 매일 천배 시간 신심 있는 보살이다 말이에요. 매일요? 매일. 10년 동안.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요. 그래가지고 얘 절할 때는 키가 자그마했거든. 그러니까 거의 빗소리야. 착착착착착착 왔다갔다 하는 게. 그래서 그 뭐냐면 염주 있잖아요. 108주. 옛날 108주를 내가 뭐냐면 고목인 보살이 하도 그냥 이렇쿵 저렇쿵 해서 그 보살 죽고 말았는데 우리 멋진 유품이었는데 근데 그걸 탁 하면은 절 딱 시작하면 딱 열 번 탁탁탁탁 하면서 돌려. 열 바퀴를. 그 1080페이지. 그 10년 동안 했죠. 대단하죠. 그러니까 내가 옆에서 봐서 참 귀함할 정도니까. 매일 저렇게 하는 거니까.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새벽에 못 가면은 그날은 꼭 뭐냐면은 낮에라도 절에 올라가서 채우고 내려와요. 그게 무슨 기도요? 천배를 하고. 내용이죠. 그래서 뭐 그런 고민되는 내용을 요즘 제가 뭐냐면은 심리학 자들 이야기를 불교적으로 뭐냐면 생각해 보는데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어요. 왜냐니까 뭐 또 불교랑 다른 선생님도 워낙 잘하니까 심리학자들 좀 간접적으로 시켜놨더니 그 사람 심리학을 이야기할 뿐이지 심리 치료를 이야기할 뿐이지 불교 이야기를 못하더라고. 그래서 요즘
꽤 고민을 하고 몇년 됐죠. 지금 몇년 돼서 이제 이런저런 책을 웬만한 뭐 심리학책이나 이런 책은 다 이제 보고 이해를 하고 나 해요. 그래서 이제 공부 욕심이 자꾸만 생기니까 책도 더 보게 되고 더 보게 되고 이제 고민도 더 하고 지평도 늘리는데 아유 그냥 자꾸만 뒤에 그냥 죄송합니다 이제 말이 막 나가니까 하는데 배낭이 아니고 니꾸사꾸 예, 책이 자꾸만 무거워지는 거야. 막 자꾸 무거워지고 배는 고파오고 예? 그냥 쭉 오는데 그게 뭐냐니까 다들 사람들은 차별해가지고 자기가 똥막대기인지 모르고 예? 세상을 자꾸만 똥막대기 이런 차별 저런 차별 주더라 말이에요. 공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더 있죠. 어떤 여인이 삼선 선정에 깊이 쫙 빠졌는데 옆에 문수보살이 와서 깨우려고 해도 안 깨어나는 거라. 자꾸만 옆에서 박수를 펑펑 쳐도 여인이 선정에서 삼매에서 일어나질 못해. 그러니까 옆에 부처님이 한다는 이야기 문수보살 보고 네가 한번 박수 쳐봐라. 어? 이 여인은 출점 선정 삼매에서 깨어나질 않는다. 12급, 12억급이 지나서 저 밑에 망명보살이 세상에 나와야 이 보살은 갑자기 멍펑 쓰러져. 이 보살은 이 여인은 선정삼매에 깰 것이다. 그때 갑자기 그냥 땅속에서 망명보살이 퍽 튀어나와. 그러니까 여인이 선정삼매에서 탁 깨어났다라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죠. 이런 공안이 있어요. 근데 그 공안이 뭐냐니까 문수라는 것은 우리가 불교 공부를 이야기하는 언어적으로 남이 가르쳐주는 불교 공부를 문수보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. 그 다음에 망명보살은 내면 속의 깨침을 이야기해요. 그 12억급이라는 것은 12연기의 무명의 보살이 나쁘지 않으면 즉 울려서 이 땅덩어리 내 심지란 마음의 바탕을 깨어나서 보살심이라는 것이 튀어나오지 않으면 공부는 소용없다. 그러면 제 아무리 문수보살이 온다고 하더라도 일어나지 못한다. 즉 미혹의 가침에서 일어나지 못한다는 그런 표현이다 말이야. 그게 번지르하게 뭐 식당을 만들어도 뭘 만들어도 잘 만들잖아요. 그렇게 해야 일단 사람들이 온다고. 그 다음에 사람들은 또 거기에 꼬일 수밖에 없고 해서 번지르하게 만들어가요. 그렇지만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는 그렇게 가다 보면 번지르한 거 따라다니다가 한 인생을 보낼 수도 있죠. 보낼 수도 있는 문제고. 그 다음에 어떤 유행. 야, 그냥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요즘 인터넷상에 들어오면 인터넷으로 사경하고 막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도 많고. 아, 그러는데. 엊그제 저는 이제 집에서는 뭐냐면은 저 식탁에서 보는 책, 화장실에서 보는 책, 그게 다 달라. 움직일 때마다 이제 뭐 책이 한 곳씩 있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손에 들고 이제 계속 봐야 되니까 아침 저는 5시 반에 일어납니다. 5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그 뭐야 정리하고 이제 그 시간이 한 1시간 남으니까 뭐 이제 책을 보죠. 그러니까 식탁에서 읽는 책일지. 야, 아침에 식탁에서 읽는 책은 어려워요. 뭐 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왜냐면 금요일을 아주 뜻깊게 보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 세상에 그냥 이런저런 이론들이 그 이론 다 알면은 내가 내 문제가 모두 다 보정할 줄 알면은 그러니까 부처님이 10대 명호 중에서 조오장부하는 명호이죠, 그죠? 나를 좀 조절하고, 예? 그 다음 나를 좀, 예? 내가 역동적으로, 주체적으로 움직일 줄 알면은, 그게 뭐냐면 제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냐. 자꾸 뭐 있지도 않은 나를 자꾸 부처님 없다고 막 했는데, 무아 딱 했는데, 왜 자꾸 나를 찾자고 그 양반을 하는지 모르지만은, 뭐냐면 나를 제대로, 주체적으로 좀, 경영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은, 그것이 또 뭐 우리 불자들한테는 좋은 덕목이 되는 게 아니냐. 나를 뭐냐면은 주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살아가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죠? 긍정하는 거.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
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그 일에는요, 그 일에는 첫째, 역지사지. 입장 바꿔놓을 수 있는 일이 필요하고, 그 다음에 두 번째,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, 나한테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그 일은 반드시 나한테 기회가 됩니다. 안 좋기 때문에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. 좋기 때문에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,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안 좋은 걸 안 좋은 거로 생각하지 말고, 안 좋아지는 것을, 안 좋은 거를 좋은 걸로 바꾸려고 노력하면은 그것은 반드시 바뀔 수가 있다. 왜냐면은 그래서 안 좋다고 우리는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상황으로 바꿔나갈 수가 있죠.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러한 무상, 즉 반드시 처지는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. 그래서 믿고 해서 하는데 참 다행스럽게 봄도 오고 이러면서 자꾸만 처지가 그런대로 나아지고 상황도 나아지는 것이 참 너무 감사하고, 여러분들만 매주 이렇게 나와서 법당 지켜주고 하는 것들이 감사하고 그렇죠. 그래서 참 내가 요즘 와서는 이제 이 집에 이제 금요일 오후 되면 혼자 있고 토요일 오후 되면 이제 혼자 있잖아요. 혼자 있으면서 이 생각 제 생각하면 참 이 집에는 심심하면은요 갈 데도 많아. 올라가가지고 이봐 신도꼭지 틀어보고 왔다 갔다 하는데도 한 30분 걸려요. 오늘 깨우
진짜 이쁘겠다. 꽃 피고 잔디 피면은 진짜 볼만해. 되게 넓다. 아유.